있는 것을 볼 때는 다른 거는 크게 없게 만져보고 적당히 말랑말랑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아보카도 하나. 양이 너무 작은 건 아닐까요? 뭐 음식 요거 하나는 아니니까 구운 비트를 구워서 오예 짠짠해 보인다. 카카몰리 할 재료들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3만원? 2, 3만원. 아, 3만원, 네. 2, 3만원 안에? 네네. 세계 고급 요리를 맛보자. 맞아요. 맞아요. 좋은 느낌. 조금만 해도 되겠지. 아니요. 아보카도 한 4,000원? 술을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과카몰리를 만들려면. 가지로 피자 만들 거고, 비트 구워서 먹을 거고, 아보카도는 과카몰리를 만들어서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과카몰리의 재료는 고추가 좀 필요해요. 네, 생고추를 넣는 게 나아서 한국에서 할 거면. 라임이 너무 비싸네요. 라임이 너무 비싸서 레몬으로 네.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과카몰리할 재료는 다 샀고 네. 바치도 있으니까 치즈랑 이제 피자의 재료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가지고 얼마 나오는지 나도 쿠팡이츠에 넣었을 때는 2만 몇천 원이 나왔는데 네, 여기는 조금 더 비싸긴 하겠네요. 네, 얼마나 나올지 좀 연질 치즈를 안 먹는 사람인데 기억이 될까요? 비싼 거 하진 않았어요. 네. 싼 걸로 가시죠. 충분할 것 같습니다. 6천 원인데? 5,500원짜리도 있어요. 작은 걸 사서 쓸게요. 바질이 눈에 할 걸 있는데 바질을 사시고 돈을 내시죠. 네, 돈을 내시죠. 제가 바질을 사고 오늘의 미션은 고급 파인다이닝 요리를 2-3만원의 가격대에 맞춰서 요리해보는 것이어서 미슐랭 스타에 빛나는 셰프님 장진모 셰프님. 근데 저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다고요? 네네. 별이 왜 떨어졌죠? 별이 잠깐 있었어. 아 있었다. 19년에 별을 받았었고 네. 19년 말에 나왔어요. 그 레스토랑을? 네, 그만둬서. 왜 그만두신 거예요? 뭐... 내 인생의 별 따위... 그런 건 아니고 별 다시 받고 싶어요. 너무 받고 싶어요. 조금 캐주얼한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별을 받는 레스토랑을 원래 하던 곳은 음식값이 좀 비싼 주변의 친구들이 가게 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치. 올만한 가격대의 음식 일단 레스토랑인데 코스가 나오고 어느 정도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좀 엔트리급의 이제 코스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오늘 할 요리는 네. 비건 뭐 베지테리언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엄청 많죠. 좋아했던 비건 요리를 오늘 좀 이렇게 해보자. 주로 샐러드 많이 먹고 네. 이제 해산물 정도만 먹고 저는 이제 금체질식을 하다 보니까 식단을 바꿔보니까 정말 몸이 낫더라 해서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걸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 정도로 낮은 가격에도 이렇게 멋진 요리들을 집에서 만들어 먹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근처 마켓을 갔는데 이렇게 여기가 근데 물건 질이 진짜 좋아요. 물건 질이 요 정도를 산 네. 거를 그냥 집에 마트나 마트에 가면은 한 반 가격이다. 네. 한 재료들을 하나씩 네, 소개를 좋아요. 해볼게요. 좋아요. 저희가 고수는 네. 이제 과카몰리를 만들 때 비건 같은 음식들에 맛에 포인트를 주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허브류들을 조금 다양하게 쓰면 그렇구나. 네, 맛의 향을 이렇게 터뜨릴 수 있어서 향신료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비건을 조금 하시려면 향신료 드시는 거를 좀 익숙해지시면 비트는 이제 비트 좋아합니다. 네, 호일에 싸서 오븐에서 오래 구워가지고 치즈랑 꿀을 너무 맛있겠다. 말만 네, 들어도 네. 레몬이에요. 원래는 이제 과카몰리를 만들 때 과카몰리는 이제 아보카도를 갈아놓은 걸 말하거든요. 네. 원래 라임을 쓰는데 한국은 라임이 훨씬 비싸서 훨씬 비싸요? 한국 훨씬 비싸요. 한국 두 배 정도. 오, 그래서 레몬을 쓰는 게 낫겠네. 네, 오늘 준비했습니다. 가지 있고요. 저희가 피자를 가지 피자? 네, 가지 피자. 모짜렐라는 보통 이제 찍찍 늘어지는 치즈랑 피자 같은 데 올려서 많이 먹고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비트에 올린 치즈. 마늘은 뭐 여기저기 많이 쓸 수 있죠. 자리근 아보카도. 네, 자리근 아보카도. 그다음에 이거 홍고추네요. 네, 원래 과카몰리에는 이제 할라피뇨를 쓰는데 네. 한국에는 할라피뇨가 이제 생으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매운 다른 고추를 넣으면 되거든요. 홍고추를 쓰는 것도 괜찮은데 약간 이게 이제 익은 향도 있고 네. 약간 매운맛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풍미가 더 이렇게 탁 퍼지는 게 있어서 네, 색깔도 이제 좀 더 빨갛고 이런 식으로 준비했어요. 바질은 저희 피자에 올려서 먹을 거고요. 그쵸. 네, 샐러드에도 올려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모아서 이걸로 이제 과카몰리로. 과카몰리 이렇게. 네. 그럼 비트는 이렇게 같이 네. 이것도 여기인가요? 이걸로 이제 과카몰리를 만들어서 네. 저희가 딥으로 먹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 피자를 만들 거고 마늘 조금 넣고 네네. 여기도 마늘 조금 넣고 마늘은 다 들어가요. 2만 원대에. 네네.
이 멋진 요리들을 다 먹을 수 있다. 네, 뭐 근데 사실 뭐 빵도 좀 필요하고. 아, 빵은 뭐 그냥 동네 네. 앞에 그냥 네. 슈퍼 가셔서 사 먹잖아요. 집에서 먹다 남은 거. 어, 맞아요, 맞아요. 재료를 좀 이렇게 좀 마련하는 작업부터 뭐 아바타로 좋습니다. 네, 시켜주시면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일단 껍질을 까서실 수 있는데요. 네. 저희 껍질을 까서 쓸 거라. 깔 건데 네. 일단 틀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다 까야 됩니까?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뿌리를 좀 작나봐요. 좋아요, 좋아요. 이걸로 진짜 별걸 다 해요. 네. 과일을 다 이걸로 깎고 막. 아, 맞아요. 어머니가 계속 너 이렇게 어? 과일을 이런 틀어서 깎으면 네. 어떡하냐. 네. 근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네, 요리사도 다 이걸로 깎습니다. 아, 네. 이제는 자신 있게 깎아도 되겠네요. 저희 한 번 더 씻어볼까요? 네, 씻! 요리 드라마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시는 분은 재밌고 드라마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재밌죠. 아, 그런가? 예전에 요리 드라마 하나를 네.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희루 씨랑 한거 말이죠? 그것도 있고 오세종이라는 친구가 이제 네, 주인공으로 나왔던 내부에 있는 요리 감수하고 요리 자문해주고 뭐 스타일링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와주셔서 아. 일단 밑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예. 저희가 이제 비트를 쌀 건데요. 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이렇게 감싸서 비트가 완전히 이 안으로 들어가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 상태로 저희가 이렇게 접어놓고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많이 뿌릴게요. 엄청 오. 네. 우와. 엄청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마늘을 조금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네. 마늘을 왜? 다지나요? 아니요, 이건 다질 필요 없고. 나 빵이어가지고. 세 개 정도를 부셔서 넣으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아, 진짜? 네, 저도. 손으로 이렇게 그냥 부시면 부셔도 되거든요. 아, 손으로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려워요. 아, 이 칼로. 어? 아, 이거 그렇게 하는데요. 네, 그렇게, 이렇게. 우와. 좋아요. 됐다, 됐다. 네. 타임이라고 저희가 많이 쓰는 허브가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혹시나 집에 뭐 타임이나 로즈마리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넣어주시면 좋고 이제 바질 이런 건 안 돼요. 바질 고소 이런 건 안 되고 아, 잎이 네. 좀 단단한 나무 같은 타입의 허브들은 타임이나 로즈마리 네, 걔네는 괜찮아요. 그런 애들 네, 그걸 좀 넣고 구우면 더 좋고 이대로 5분에 끝이에요? 시간 반 넣으면 돼요. 끝이에요. 진짜? 네, 뭐 필요하면 소금을 조금 뿌릴 수는 있는데 한 거 이렇게 적당히 하나 딱 나중에 이대로 네, 그냥 5분에다가 이렇게 넣은 상태로 우와 기대된다. 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네. 저희가 뭐 다른 요리를 하고 있는 동안 다 익겠네요. 네네, 다른 음식을 좀 해볼 건데요. 과카몰리를 만들고. 아, 과카몰리. 그러면 제가 네. 이제 아보카도를 준비해서 네. 다듬어야겠네요. 일단 씻겠습니다. 네, 껍질을 깔 거예요. 네.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네네. 반으로 나눠서? 네, 일자로 여기 앞쪽은 해서 여기 중간에 C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갈려요.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잘 익었으면 잘 빠져요. 손 조심해서 톡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빼면 좀 덜 익은 아보카도는 이렇게 C를 이렇게 돌리면 네, 다 안 빠져요. 뭉그러져. 맞아요. 반개만 저희가 만들고 반개는 잘라서 올릴 거예요. 네, 이렇게 넣어볼게요. 업장에서 쓰는 과카몰리 레시피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재료는 기호껏 그냥 넣으면 돼요. 레몬을 이제 한 개 정도 칩을 짜서 넣을 건데요. 네, 씻어볼까요? 네, 레몬 한번 씻어볼게요. 좋아요. 저희 껍질을 일단 갈아서 좀 넣거든요. 레몬 제스트. 네, 제스트를 갈 때 보통 갈라 그러면 이렇게 갈잖아요. 네. 이렇게 갈면 흰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편하게 가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 떼서 여기 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흰 게 얼마나 나오는지 보이는 거예요. 네. 봐가면서 이렇게 레몬을 돌려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향이 통통통통 이렇게 치면은 잘 들어가거든요. 좋다, 이거 되게 좋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갈아 보시겠어요? 아, 예. 주스를 짜서 네. 이제 여기다 넣을게요. 네. 반개 정도면 주스가 반개만 들어갑니다. 한 네. 개면 한 개. 아, 안 되면 1:1. 10 제가 할까요? 10? 요거는 제가 짰습니다. 아보카도 이렇게 보관하면 여기가 갈변인데요. 아, 산에 그러면은... 좀 뿌려주면 좋거든요. 한 개량은 여기다가 반개량을 넣고 네. 반을 더 짜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레몬 주스 짠 거 네. 여기 위에 조금 뿌릴 거예요. 아. 이렇게 그냥 조금 뿌려서 갈변을 막기 위한 네, 그래서 오.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머지 재료는 뭐뭐 넣을 거냐면 마늘 조금 넣고 무고추 아까 필요하다고 네. 하셨고 그냥 씻어올게요. 아, 양파도 제가 다듬어놓을게요. 네, 다 넣고 핸드블렌더로 갈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막 엄청 예쁘게 안 썰어도 돼요. 원래는 오. 절구에 넣고 이렇게 아 그쪽 나라에서? 네네 하는 오. 편인데 네. 그래서 이 양이면 요 정도 양파 사이즈면 4분의 1 정도 넣으면 돼요. 네.
4분의 1이 맞네요. 8분의 1만 넣을게요. 8분의 1. 아보카도 반 개니까. 네. 약 반은 8분의 1. 8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마늘은, 마늘은 사실 많이 넣으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적당히. 네. 이렇게 마늘은 뭐 3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고추는 한 요 정도 사이즈면 반 개 정도 잘라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우 잘하시네요. 저는 전문 요리사니까 반 정도만 넣을게요. 이 정도 될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고수를 좀 잘라놓고. 예. 이쪽을 더 많이 쓰시는 거죠? 뭐 똑같아요. 줄기를 써도 큰 상관없어요. 이걸 다 넣을까요? 네. 좋아합니다. 아주, 많이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와 향이 너무 좋다. 이제 다 넣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물 한번 갈아볼게요. 네, 좋아요. 그럼 여기 지금 핸드블렌더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꼽아서 핸드블렌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블렌더로 그냥 가셔도 되고 가셔도 되죠?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고 지금 갈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러프하게 갈면 괜찮아요. 이 정도. 오,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할게요. 네. 비주얼이 벌써 네.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살짝 소금 넣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섞을게요. 오, 볼게요. 오, 향이 너무 좋아. 보시면 너무 맛있어. 홍고추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네. 톡 쏘는 그게 너무 좋다. 마늘이랑 고수 향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죠? 그러네요. 네, 그건 조금 더 올려도 돼요. 아,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와,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이제 나는 혹시 약간 달게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럼 꿀 조금 넣으면 좋아요. 과카몰리에 꿀을? 네, 넣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네, 조금 넣으면 단맛이 딱 올라와서.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가지 피자를 할 거예요. 네. 엄청 쉬워요. 가지 피자는 진짜 쉽습니다. 일단 가지를 따서 씻어주세요. 예쉽. 예. 목소리만 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주방에서 이제 신인 요리사를 보통 꼬미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오늘 꼬미입니다. 아, 예. 네. 바지는 크게 잘라서 쓸 거예요. 바지를 한번 따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한번 반으로 갈라볼게요. 아,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켜만 주시면. 좋아요. 좋아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만 조금 이렇게 날려서. 아. 이게 펴기 편하게 이렇게 고정돼 있기 편하게 아~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하면 움직이니까 예. 이 끝쪽만 조금 잘라 조금만 잘라 예식 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네. 예식 네, 다 가지가 두 개가 준비됐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위에 네, 레스토랑에가 토마토 소스인데 네. 이거 그냥 시판 되는 거 그냥 편한 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네. 이거를 조금 스푼으로 떠서 바를 거예요. 제가 하나를 바를 테니까 예. 하나를 해주시죠. 예식 네 그러면 이렇게 스푼으로 떠서 이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예술적으로 발라야 됩니까? 아 예, 아 뭐 그냥 적당히 깔끔하게 그냥 네. 발라주시면 돼요. 네. 좋아요, 좋아요. 엄청 잘해요. 감사합니다, 씨. 아 예. 엄청 잘하고 있어요. 이제 치즈랑 바질을 올리면 끝이에요. 오 그래요? 네, 소금 뿌려갖고 5분에만 들어가서 넣으면. 아니 피자 네. 도우는 저희 이거 안 합니까? 네, 가지 피자라. 아 집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네. 아.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아. 가지 피자예요. 모짜렐라는 적당히 잘라서 요걸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올려주세요. 엄청 적당히. 저도 적당히 한번 네 적당히 적당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그냥 그 옆에 이런 게 보이게 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아, 네 좋아요. 기호껏 하는 거랑 뭐 엄청 많이 올리든 적게 올리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치즈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왕창 올리셔도 돼요. 네, 크게 상관없고 뭐 이 치즈 말고도 뭐 체다 같은 거 쓰셔도 큰 상관없어요. 아, 피자 치즈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이미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바질 잎을 써는 걸 쉽게 써는 걸 가르쳐드릴게요. 아, 네. 일단 이런 작은 잎들은 그냥 올려도 예쁠 것 같고요. 네. 큰 잎들은 이렇게 따서 이제 셰프들은 치포네이드라고 불러요. 얇은 채처럼 써는 건데 잎을 이렇게 이렇게 덮쳐주세요. 덮친 다음에 아 이렇게 롤로 이렇게 마세요. 아 우와 네, 그다음에 고급 기술이다. 네 우와. 이렇게 말리면 이제 칼질 엄청 잘할 필요 없어요. 제가 네. 그냥 집에서 하시는 분들 속도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썰고 이렇게 한번 썰고 이렇게 한번 썰고 이런 식으로 썰면 간은 채처럼 나오거든요. 보통 요리사들이 우와. 바지를 썰 때는 이렇게 많이 썰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팀 마무리는 이제 양파님이 다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뭐 하면 되죠? 소금을 뿌릴 거예요. 아. 옆에 열고. 네. 올리브유도 한 개는 제가 뿌려볼게요. 그러면 네. 올리브유 위에 이렇게. 참 좋아요. 좀 잘하셨어요. 이대로 5분에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 익히면 끝이에요. 과카몰리를 올릴 빵을 구워 놓을 거예요. 빵 굽는 요령도 뭐 좀 다른가요? 사실 식빵이 쏟아서 식빵을 사기는 했는데 이런 빵이 훨씬 좋기는 좋아요. 곡물빵. 네, 둘 다 준비해봤어요. 네. 이건 사워도 계열인데 근데 뭐 사워도가 아니어도 까빠니 같은 거 쓰셔도 되고 그냥 일반 곡물빵 쓰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이런 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식빵보다 구웠을 때 좀 더 바삭바삭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요리사들은 버터를 네. 많이 써요. 저희는 이제 비건을 하니까 물론 치즈를 좀 쓰긴 했지만 네. 저는 이거보다는 올리브유를 뿌려서 구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할까요, 셰? 아, 예. 두 개만 올려놔드릴게요. 예. 우와, 식빵이 엄청납니다. 네, 식빵이 좀 이렇게, 기네요. 이렇게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하고 이거를 쭉 뿌릴게요. 예. 올리브유를 그냥 많이 뿌리시면 돼요. 이게 뭐 얼마다 이런 거 가늠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뿌리는 게 좋거든요. 네. 네. 뭐. 올리브유는 또 몸에도 좋잖아요, 그죠? 그럼요. 이거 엄청 건강하고 저희는 엑스트라버진 쓰는데 이제 엑스트라버진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신선한 향 나는 네. 것들이 많아서 소금을 네. 아 소금 네, 조금만 쳐주면. 들어와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요리가 별로 이렇게 한 게 없는데 네, 엄청 간단해요. 유명한 네, 브런치 카페에서 막 네.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죠. 매우 쉬워요. 매우 쉬워요. 집에서 진짜 좋네요. 네. 저거는 집에서 그냥 뚝딱뚝딱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누르시면 요거를 넣어주세요. 네. 이거는 15분 정도 넣어놓을게요. 저희가 타이머를 하나 맞춰 놓을게요. 좋아요. 저희가 이제 과카몰리 플레이팅을 먼저 해볼게요. 예. 저는 일단 요 빵을 먼저 쓰고 싶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예시. 네.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과카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적당히 덜어서 네. 빵에 그냥 큼지막하게 한번 발라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와, 비주얼이 벌써. 마구 올리겠습니다. 네, 마구 올려주시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아보카도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요거는 썰어서 올릴 거거든요. 아, 이 위에다가? 네. 오픈 샌드위치? 네, 오픈 샌드위치. 이렇게 올릴 거니까 네. 반을 잘라서 이쪽을 조금 잘라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따 올리고. 네, 드세요. 네, 이렇게 일자로 한번 조금씩 썰어볼게요. 썰어서 반 정도를 분할해서 이렇게 들어다가 이렇게 펼치는 느낌? 네 이렇게 반씩 네 눌러서 네. 좋아요 네 좀 이렇게 펴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한 두세 개씩 이렇게 오 이렇게 하니까 와 멋있다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적당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치 꿀처럼. 고수도 조금 올릴 건데. 여기다가. 고수도 이렇게. 네. 오, 얼마나 풍미가 좋을까.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소복하게 올려드릴 것 같아요. 토마토 같은 거, 뭐 방울토마토 드시고 남은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걔네도 조금 올려도 좋아요. 쭉 많이 뿌려가지고 아 이렇게 그릇에 올리지 않고 여기다 뿌리고 네, 옮기나요? 네 들어서 예 들어서 아 소금도? 간을 네, 살짝 하면 좋으니까 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저희 여기, 접시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 좋을까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좋네 올려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두 개씩? 두 개씩? 네. 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또 두 개 올려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엄청 전문가 같네요. 소리만 들리고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연기할 때도 배우들이랑 하면 리허설 때는 칼을 직접적으로 안 써도 되잖아요. 칼질 안 해주잖아요. 리허설 때 요리대 우승자 같아요. 되게 편해 받으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 여자들 돌쇠 같은 거죠. 진보야 요리 좀 해라. 아니야 여자들이 진짜 요리하는 남자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어. 제 인생이 없던 일입니다. 대체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저는 원래 공대를 다니다가 아 학교는, 진짜? 네, 학교는 자퇴를 하고 사진 전공했다는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온 거지? 사진 전공하진 않고 네. 학교를 다니면서 일로 학교를 안 가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리는 이제 해외에 원래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려고 갔다가 돈이 떨어져서 식당 알바를 하다가 제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제가 요리사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았대요. 저도 사실 생각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뭐 해외에 있다가 왔더니 요리사가 돼서 온 거예요. 그치 뭐 네. 이렇게 기사에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는 자기네들 전속 노예죠. 진모야 놀러가자. 난 왜 같이 놀러가자는 줄 몰랐어. 여자의 편애를 받는 게 아니라 남자들의 편애를 받았네.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 많은 이제 구독자 여성 팬분들 아 그런가요? 생기시... 네 감사합니다. 우와 다 됐다. 네 떠서 네. 잘라서 빵에 올려볼게요. 반 정도 이렇게 잘라서 올려서 빵도 요거 맞게 재단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런 거 먹는데 그리고 위에 이제 저희가 아까 썰어놨던 생치즈를 조금 뜯어서 더 올려마시면 맛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적당히 올려주시면 한번 올려보실까요? 손 씻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요리하면 여러 번 씻어야 되니까 맞아요. 계속 씻고 있어요 저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도 같이 좀 올려주고 맛있어 보여. 네 올리브오일도 한번 뿌려줄까요? 오 비주얼이 너무 있어 보인다. 표면 이렇게. 우와, 진짜 멋있겠다. 무슨 통닭 같네요. 빨간 통닭. 사실 무인데, 네. 그 약간 좀 미끼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건을 하시면, 그러니까 비건 요리를 하는 베지테리안 요리를 하는 셰프들이 보통 비트를 그 네 메인 요리로 많이 써요. 네. 이게 이렇게 그냥 살이 이렇게. 뭐 흡사 스테이크 같네요. 네 그런 느낌의 음식이죠. 그래서 이게 색깔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네. 보통 많이 써요. 이 정도 이렇게 잘라볼게요. 치즈를 적당히 올릴게요. 한번 이렇게 섞어서 완전 잘했어요. 후추를 조금 뿌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탑에 후추를 좀 칠게요.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네. 비주얼도 마지막으로 꿀 대용으로 준비한 건데요. 네. 일종의 유자청이에요. 네. 보통 꿀이 있으시면 꿀 쓰시면 네, 되고 네. 그래서 꿀이 없으시면 유자를 조금만 적당히 이렇게 드리즐로 뿌려주시면 돼요. 꿀뿌리 듯 뿌려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들어서 접시에 이렇게 세 개 올려볼게요. 아.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완전 괜찮아요. 이거 제가 먹을게. 그러면은 네 이제 같이 저희 먹어볼까요? 아이고 맛있겠다. 네. 맛있겠어. 우! 이렇게 아름다운 요리를 네. 한 5분 만에 지금 3개를 네네 네. 금방 했어요. 5시간 아니야? 네. 네.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네. 냈다면 네. 엄청 칭찬받았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어. 네. 밥감을 위에 아보카도가 더 올라가서 되게 크리미하고 심지어 고소한 바질이 입안에서 막 터지네요. 네. 터지? 뭐 너무 까진 않아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빵이랑 아보카도만 사면 얼마든 할 수 있는 음식이니까 그 향이 있다. 네, 그 향이 있네요. 아 너무 맛있다. 네. 맛있다. 일반 분들이 하시는 거랑 네. 요리사 분들이 하는 거랑 재료 한두 개 차이? 스케일 한두 개 차이 뭐 이런 거랑 우리 집에 이게 없으니까 뭘 좀 빼고 우리 집에 이게 없으니까 뭘 좀 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지만 네. 완전히 똑같이 따라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리사 그런 포인트를 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라 아니 이 정도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는 그나마 조금 들어간 게 많은데 나머지는 들어간 게 정말 없거든요. 맞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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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한입마다 맛이 다 달라지네.
셰프들은 오래 요리를 하다 보면 고기를 좀 안 먹게 되고 맞아요, 네. 채소를 더 많이 선호하게 된다. 네, 뭐. 이제 그 이유가 네. 채소의 그 맛의 레이어가 훨씬 더 깊고 맞아요. 다양해서 네, 네, 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요리사 100이면 100 다 고기를 안 먹게 되진 않아요. 특히나 파인다이닝 계통의 요리를 엄청 오래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 자극적인 것보다는 섬세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요리의 스타일 특성상 섬세한 쪽으로 가다 보면 고기는 한국은 진짜 쓸 수 있는 고기가 몇 개 없어요. 이제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드실 수 있는 고기고 오리고기, 메추리 뭐 이 정도가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범위라 해봤자 10개, 15개거든요. 15개로 만들 수 있는 건 되게 뻔하잖아요. 야채는 사실 뭐 200개, 300개도 있으니까 제가 얼마든 다채롭게 다양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 고기 요리에 이렇게 향미를 돋구어주는 건 대부분 야채들이거든요. 마늘을 쓴다든지 허브를 넣는다든지 다들 이 깨끗하고 요리사들은 바디가 두터운 타입을 전체적으로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입에 먹었는데 오래 남는 음식이 바디가 두터운 좀 타입이에요. 뭐 말하자면 기름기가 많아요? 네. 쉽게 말하면 기름기라든지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진득하게 오래 달라붙어 있는 애들이 바디가 두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다양한 걸 다 이렇게 막 먹어보고 싶은데 네. 다른 바디감이 계속 남아있으면 네. 그 맛을 제대로 못 느끼니까. 네, 맞아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바디가 옅은 걸 좋아하고 바디가 옅으면서도 향이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고기에서는 사실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게. 저 가지 진짜 좋아해요. 엄청난 역할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지테리언이나 비건 요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요리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거는 비건 요리들은 그 향미를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향미를 만들어주는데 쓸 수 있는 건 스파이스랑 허브인 거죠. 그래서 얘네를 오일이랑 같이 주면 향이 되게 풍부하게 나요. 인터넷에 그냥 검색하면 어떤 특정 음식이랑 잘 맞는 허브가 뭔지 알 수 있거든요. 가격이나 보관 문제들 때문에 대부분 드라이 허브들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허브는 꼭 웬만하면 프레쉬를 쓰는 게 요만한 허브들은 화분으로도 많이 팔아요. 맞아. 화분으로 사서 조금씩 따서 쓰면 돼요. 네, 주방에 놓고서 맞아요. 기르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보통 화분도 하나에 뭐 1,500원,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비트를 저희가 먹어보도록 할까요? 한 번 먹어도 되죠? 네. 제가 뒤에 걸 먹어요. 와,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이 이겠어요. 이렇게 두툼하게 네. 초크로 지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미가 있어서 화난다. 네. 아 왜요? 너무 맛있어서 화가 나. 네 것 지금 지금 재밌는데 종교적인 신념이나 아니면 네. 친환경 환경을 이제 지키자 혹은 건강 문제 때문에 비건 베지테리언을 이제 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대체육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네. 부트가 네. 충분히 그 기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베지테리언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넘어가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대다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을까 봐 너무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정말 많이 안 가는 음식이고 얼마든 네,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2만 몇천 원 정도? 네, 2만 몇천 원 정도로 네. 이렇게 집에서도 코스 요리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응이 좋으시면 안드림 셰프 비건 레시피 생각도 못한 일을 저도 사실은 노력하는 중이고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굉장히 느끼거든요. 식이나 식식이나 비건이나 이것도 다 그냥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맛있는 식사였고요. 재밌었고요.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